정부가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는 여론들이 많이 일고 있지만 저는 해야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공기업에 그런 많이 좀 혜택들을 주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끊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자기 신념을 갖고 좀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다른 건 사실 인사정책 첫째 실패고 원칙에 대해서 이번에 그 대기업 총수들 풀어주는 거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. 그리고 대선에 약속했던 거는 국민이 지키라는 거. 못 지키면은 국민들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시키라는 거. 안보, 첫째 안보. 국내적으로 내수가 다 풀릴 거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. 앞으로 잘하고 있어요. 아, 네, 우선 지난 1년간 예,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도 서민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셨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실지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. 앞으로 남은 임기가 아주 깁니다. 그 임기 동안 정말 서민들이 살만하고 그런 정말 대통합의 이 정신이 잘 이행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. 공사하고 진기를 많이 쓰니까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참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잘 해나가겠죠.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라는 게 생통하는 것 같아서 그 노래를 선택을...